올라, 아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올 가을을 기점으로 인텔과 AMD의 모양새가 꽤 재밌어졌습니다. 표현이 좀 그랬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쨌든 제 표현 방식으로 말씀드리자면, 그렇습니다. 10나노 공정 개발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인텔의 뒤통수를 AMD는 7나노 공정 젠2 아키텍처의 성공적인 런칭을 암시하며 바짝 추격하고 있는 모양새니까요. AMD의 시나리오대로만 흘러간다면 다음 달 12월 7나노 공정의 젠2 아키텍처가 적용된 에픽 로마 프로세스가 공식 출시됩니다. 사실 AMD는 2019년 CES 2019 이후 출시한다고 해도 답답할 건 없습니다. 이번에 인텔의 변비는 뭐좀 상당히 심각할 것 같으니까요. 좀 오랫동안 쌀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인텔도 그냥 손가락만 빨면서 지켜볼 수는 없었나 봅니다. 그래서 갑작스럽게 나온 소식이 있습니다. 바로 10코어 프로세서인 코멧 레이크 소식입니다. 뭐 이건 또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. 네, 뜬금없긴 합니다.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코멧 레이크는 클라이언트 제품으로 출시됩니다. AMD의 로마가 엔터프라이즈 대상으로 출시되는 것과 다르게 일반 소비자용으로 출시되는 것인데요. AMD도 뭐 로마 출시 이후에는 클라이언트 제품 라인을 출시할 거니까 뭐 결국 경쟁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 코멧레이크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아직 이 소식이 뭐 루머에 가깝기도 하고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누출된 정보만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이중 림버스 연결 방식을 채용할 수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. 물론 단일 림버스만으로도 10코어를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.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온 데에는 싱글 다이 코어 디자인의 냉각 효율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듯이 9세대 i9 9900K의 경우 발열로 인해서 상당히 곤란함을 겪고 있는데요. 8코어 16스레드 제품이 이러한데 10코어 제품의 발열은 뭐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인텔이 코어 클럭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는 좀더 지켜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과연 인텔이 급히 꺼내든 코멧 레이크라는 카드가 AMD의 라이젠 3000 시리즈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?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. 모두 행복하시고요. 감기 조심하세요. 죽을 것 같습니다. 자,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, 안녕.